내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요. 또 오늘이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읽으신 대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종의 노래가 있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네 편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네 편의 종의 노래 중에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세 번째 노래였고요. 이것이 마지막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의 노래의 마지막 편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종.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종은 고난당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지요. 여호와의 의로운 종은 십자가를 지는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고난이 누려지고 또 예수의 고난을 함께 지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시작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뭐 그렇게 여호와의 위대한 종같이 보이지도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흘모한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종의 고난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종,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뭐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지 십자가는 좋은 거지 위대한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조금 그런 선입관들을 선 지식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러면 굳이 고난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그냥 원하시는 걸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범죄한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면 되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창조하시면 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되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고난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놓고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인데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굳이 당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미련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고 또 이 미련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혜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을 복을 누리게 되는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반쪽만 이해한 거고요. 나머지 반쪽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는 단순히 안 좋은 건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다 그것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그대로 다 지겠다고 말했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시기 싫고 너무너무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께 담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지혜롭고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꺼이 즐거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뭔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 특별히 오늘은 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자,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천둥을 치시고 벼락을 내리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저와 여러분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야. 예, 우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죄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 그 죄를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벼락 내려가지고 끝내버리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해 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3장이 총 12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구절이나 속죄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속죄에 대한 것을. 4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속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하나를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속죄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십자가의 능력들과 은혜들은 이 속죄로부터 나옵니다.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도 있고 회복의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결과들인 거예요. 죄는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자, 죄를 졌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 아무 결과가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죄를 지었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 예. 네. 그래서 막 사람을 패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죠. 자, 그러니까 죄에 아무런 대가가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물론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행복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죄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죄는 결과가 있어야 돼. 죄에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네, 죄에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뭘까요? 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하는 그런 건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단순히 사망 그러면 그냥 육신이 죽고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성질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통, 슬픔, 억울함, 무질서, 미움, 분열, 죄책감, 부끄러움 그런 걸 다 포괄하는 단어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빛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쁨, 풍성함, 행복, 정직함, 아름다움, 하여간 좋은 모든 것들은 예,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생명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 예?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 공정함이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 사랑이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무질서고 미움이고 분열이고 예? 이제 부끄러움이고 그런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죄의 결과는 뭐냐면 고통, 슬픔, 저주, 무기력, 불안 하여간 그런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자 다음 구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심판이 임하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이 주는 불안 속에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자, 십자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상쇄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결과를 상쇄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읽으신 53장 6절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심판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네? 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다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다음 절 봅시다. 8절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대요. 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구약을 찾아보면 이게 배상하는 거예요. 배상. 네? 손해가 있거나 하는 것을 물어주고 배상하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야 될 것을 대신 배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 될 어떤 값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신 배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죄에 팔려가서 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배상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뭐 배상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배상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배상해 주셨어요. 지불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받아서 치러야 될 대가가 이제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속건제물로 배상을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죄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사하게 하는 속건제물뿐만이 아니라 죄는 고통과 심판 두 가지가 있는데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면했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은 우리가 다 아직 겪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결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극복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 땅에서의 일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의 일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거할 곳이 영원한 우리의 거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어둠 속인 지옥이냐 하는 것이 심판의 가장 큰 이제 저거지요. 그런데 이 그것만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상쇄하고 회복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체적인 능력이 뭡니까? 물론 첫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인데 이 죄사함은 이제 심판을 면하게 하는 능력이고 구체적인 죄의 결과들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게 하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어떤 구체적인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이에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 보면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함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의 하여간 모든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있죠. 하여간 이 임재를 누리게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에 뭐가 있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내 힘으로 구하면 그러면 받을 거라 그러셨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을 전부 다 제거하셔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뭐 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부터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 하여간 모든 질고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들과 고통들은 궁극적으로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개별적인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나 하면 그 다음날 감기가 걸리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죄의 결과예요. 궁극적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질병 때문에 받아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페이오프하신 거야. 이미 다 배상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다 페이오프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요, 불의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폐의하지 않아도 되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폐의하지 않아도 되는 걸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 여러분 무슨 쇼핑몰이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물건을 샀는데 내가 산 게 아닌데 부당한 요금을 달라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막 값을 내라 그래. 나는 이제 돈가스밖에 안 먹었는데 소갈비 값을 막 내라 그래.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거부하시겠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나는 뭐 주문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요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께서 맛있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값을 다 지불해주고 가신 거예요. 다 지불하고 가셨는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또 내래.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다 지불하고 나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고통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또 겪어라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동의하시면 안 돼요. 어휴, 그거는 내가 그 지불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셨다 그랬죠. 자, 이런 십자가의 능력들이 구체적인 능력들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구체적인 십자가의 능력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주셨던 감동은 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크리스찬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십자가는 다 알죠. 그런데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누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래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페이오프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이미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다 지불해주고 가셨어요. 다 지불해주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계속 또 내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다 페이오프가 된 건데. 그 미국에 굉장히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가난한 영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서 간신히 백값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백값만 마련을 했어. 그래서 이제 미국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서 딱 백값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 때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그 빵하고 크래커를 잔뜩 사가지고서 탔어요. 그래서 하루 3끼 그것만 먹는 거예요. 빵 먹고 크래커 먹고. 그래서 그 대서양을 걷는 게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빵하고 크래커로만 산 거예요. 그런데 내릴 때 보니까 백값에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유명한 예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바다를 건너기 위한 백값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만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건너가는 동안에도 다 이미 페이오프하신 거야. 식사비도 다 페이오프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다 이미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서 맨날 빵하고 크래커 먹고 빵하고 크래커 먹고 그럼 사람들 먹는 거 맛있게 다 이러고 보고 있고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은 단순히 백값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보면 5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가 무슨 뜻이겠어요?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했느냐? 그런데 그 앞에 뭐예요?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 열쇠는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믿은 만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입니다. 반응. 왜 반응이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완성하셨대요. 완성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하실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못 누린다면 하나님 쪽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반응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모든 축복과 능력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몫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배 탄 사람 얘기해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배값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지 하는 믿음이 정말 있으면 식당 가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식당에 안 가겠죠. 계속 앉아서 빵하고 크래커만 먹고 있겠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갖다 쓰시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 안에 평강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갖다가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 안에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갖다 누리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안에 기도에 응답이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믿음. 믿음이 결국 우리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말이에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다 페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데 놓치고 있던 것.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권리.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권리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고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갖다 쓰십시오. 치유와 회복 당연히 우리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리는요 그냥 막 그 구걸하듯이 내 게 아닌데 막 구걸하듯이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다 폐업하셨기 때문에 내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당연한 권리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믿음. 아멘. 믿음. 아멘. 믿음. 믿음으로 여러분 구할 때 십자가의 모든 능력들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나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마음과 입에 달렸어요. 마음과 입에 달렸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흔들리는 것 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입은요 그냥 입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이게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고 입을 열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영이 움직여요. 와, 이게 정말 신기해요. 반대로 해보면 쉬워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분산돼요. 그 제가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목이 좀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이제 목을 많이 썼거나 또는 이제 감기에 걸렸거나 그러면 이제 목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따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쓸 수 없잖아요, 목을. 막 쓰면 이따 올라가서 목소리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찬양을 따라 부를 때가 가끔 있어요. 왜? 목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속으로만 찬양 부르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조금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고 목사가 말이에요. 그래도 집중해야지. 제가 여러분 얼마나 집중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조금 있으면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당연히 딴 생각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딴 생각할 생각은 일도 안 하죠. 조금 있으면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저도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막 초집중을 하는데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예배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딴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참 희한해요. 그런데 작게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게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예배에 그대로 집중이 돼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입에 두셨어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정말 입에 두셨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던 예배를 하던 소리를 내세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깨닫게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은 기도할 때 목소리 들어보면 안다고. 딴 거 볼 것도 없다고. 기도할 때 목소리만 들어보면 안다고. 병아리도 병든 병아리는 삐약삐약 소리 잘 못 내듯이 사람도 영이 병들면은 목소리가 병든 병아리 같다는 거예요. 병든 병아리 같다는 거예요. 건강한 병아리는요 그냥 삐약삐약하고 울어지겠지. 이게 사람도 건강하면은 크게 소리를 내지 영이 건강하면 그렇게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병아리처럼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금방 안 돼요. 근데 맞아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셨고요. 우리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일 때 영이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가? 소리를 내세요. 예배할 때도 소리를 내서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서 선포하시고 믿음을 실어서 또박또박 선포하세요.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선포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의 전쟁이 찬양의 전쟁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예. 그게 입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를 통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통해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구약시대 때도 왜 찬양하는 것을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가? 그게 결국 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텐데 좀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십자가의 다섯 가지 능력을 얘기했는데, 아, 그 전에 먼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그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사실은 뭐 아무리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요, 결국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결국 능력은 안 나타나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회개예요. 예? 우리 안에 뭐 기억나지 않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기억나는 죄는 왜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기억나는 죄가 계속 우리를 끄집어 내리는 거죠. 그 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죄가 하나님을 거북하게 이게 좀 어색하게 여기게 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억나는 죄들은 어떻게든지 회개를 통해서 자유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십자가로 가져갑시다. 그 죄값은 이미 예수께서 다 치르셨어요. 이미 예수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죄를 십자가에 떨어버리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 죄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내 발목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믿습니다.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죄들, 아직 이렇게 내 안에서 떨어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십자가에 올려놓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2, 3분 정도만 다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소극적인 불순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회개합시다. 소극적인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모양까지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죄의 저주와 모든 죄의 어둠과 모든 죄의 능력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십자가의 권능이 풀어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이란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임재를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좌를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모든 두려움들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들은 이 시간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사오니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집에 나왔사오니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왔사오니 주여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이름이
네,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온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부르짖읍시다. 한 번 더 부르짖읍시다.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든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교회를 위한 것이든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다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을 거라고. 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거라 그러셨어요. 예,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구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도우심을 구하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담대함에 구하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특권은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의 권리예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가지만 더 이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교회 우리 건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십니다. 담대히 나아가 구합시다. 담대히 나아가 구합시다. 주님 건축을 하나님 명하셨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주십시오. 주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한 재정들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먼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더불어 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대한민국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를 뒤집어 엎기만 하면 마귀의 뜻대로 빼앗기만 하면 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마귀의 악한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어떠한 미혹도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 가운데 이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총선을 놓고 기도할 때 진리의 영 가운데 사람들이 투표하게 하여 주십시오. 미혹과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투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마귀의 권세, 모든 원수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묵습니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은 묶일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은 무너질지어다. 힘을 잃을지어다. 미혹의 영은 힘을 잃을지어다. 우리 주여 새벽 부르짖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철저하게 영에 속한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